자, 이렇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유세전도 불붙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많이 보이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게 다돈 때문입니다. 각 당의 주머니 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유세전, 곤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선거송과 어깨가 들썩거리는 유세단의 율동. 선거하면 흔히 떠오르는 유세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3시간 남짓 취재진이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구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친 유세 장소는 모두 4곳. 두 곳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한 곳은 각각 기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후보입니다. 4번 유승민 후보와 5번 심상정 후보는 현수막만 보였습니다.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플랜카드만 본것 같아요. 1번이 제일 많고 다른 후보는 잘안 보입니다.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이런 유세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유세는 유세차 5대와 유세단 80여 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만 1,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329억 원을 모금한 문재인 펀드와 선거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문 후보. 당사 건물 담보대출 250억 등으로 선거비를 충당한다는 홍 후보. 두 후보는 그나마 여유로운 편입니다. 선거 보조금이 적고 의석이 호남에 편중돼 과거 방식의 유세전을 펼치기 쉽지 않은 국민의당 안 후보는 요즘 식의 온라인 유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고육지책까지 내놨습니다. 대규모 유세차 대신 저렴한 스쿠터가 대안입니다. 100만원짜리 전동 스쿠터에 30만원짜리 스피커, 20만원짜리 피켓, 150만원짜리 스쿠터 17대를 동원해 골목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큰 유세차를 타고 손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진정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유세 차량이다. 정의당도 공보물면을 기존 16장에서 8장으로 줄이고 SNS를 적극 동원한 온라인 홍보전을 펼쳐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